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벽을 허물다 센서 수쯤입니다. 2023년 7월 17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2014년에 강제병합한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로 있는 크림대교에서 17일에 큰 폭발이 발생하여 통행이 중단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측 소행이라고 주장하였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자작극일 수도 있다는 비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날 러시아 국가대테러위원회는 지난밤 우크라이나 특수기관이 수상드론 두 대를 활용하여 크림대교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상드론은 드론처럼 승객 없이 수면에서 운용할 수 있는 선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림 자치공화국 수반은 크림반도와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역을 연결하는 크림대교의 145번째 기둥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했다며 발표하였고요. 러시아 국방부는 크림반도 쪽 다리의 도로에 피해가 있었으나 기둥은 피해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모두 구체적인 상황을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크림반도 행정부는 주민의 다리 출입을 통지했습니다. 크림대교가 폭발하는 과정에서 벨고로드에서 크림반도로 여행을 하려던 일가족이 변을 당하였고 이 과정에서 부모가 사망하였고 딸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급히 후송되었습니다. 크림대교는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러시아의 전쟁 물자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만큼 다리가 손상되면 러시아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림대교는 점령지 헤르손과 크림반도의 병력을 위한 보급로 역할을 하는데 크림대교가 손상되면 보급로는 남부 회랑으로 이어져 있는 연안도로 한 개만 남게 되는데요. 이 위치는 우크라이나군 포병들의 사정권 안에 있기 때문에 보급로 전체가 크게 위험해지게 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크림대교를 공격한 것에 대해 격노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복 방침을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또다시 테러 행위가 자행되었다며 교량 도로가 심하게 손상됐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국방부가 이번 테러 공격에 보복을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신속한 복구 작업을 하는데 차량용 교량 경간 한쪽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해체 및 재건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쪽 경간의 양방향 통행은 9월 15일까지, 나머지 한쪽 경간의 통행은 11월 1일까지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선 최소 3개 구역에서 반격 작전을 펼쳤습니다. 쿠판스크 지역에서는 형벌 부대가 배치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이 이 방향에서 진격을 하는데 성공하여 일부 영토들을 함락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쿠판스크 방향으로 진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바토베 북서쪽 14km 지점 근처에 우크라이나 진지를 공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1-2km 정도 러시아군이 진격한 것 같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주요 요새 두 개가 함락되기도 하였습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크리미나 지역에서 꽤나 많은 병력들을 직결시키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에서 밝히길 이렇게 크리미나에서 지속적으로 공세를 하는 이유는 다른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병력들을 크리미나로 끌어들이게 하여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을 약화시키기 위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크리미나에서도 전투가 있었는데 러시아군의 공세였습니다. 크리미나 남서쪽 6km 지점과 남쪽으로 30km 지점에서 러시아군의 공세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이 어떻게든 토르스키를 지키기 위해 각종 방어시설을 건설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이 전선에서 꽤나 많은 방향으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에서는 이런 크리미나에서의 러시아 공세에 대하여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군이 위협이 되긴 하겠지만 많은 영토를 함락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주변에서도 지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7월 17일에는 영토를 함락시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흐무트 북서쪽 11km 지점과 북서쪽 8km 지점에서 공세를 펼쳤으나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다섯 곳에서 공세를 펼쳤습니다. 여기서 러시아군은 예비 전력을 투입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바흐무트 북쪽 방향으로 예비 전력을 공세로 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해군 보병대와 공수 부대도 같이 섞어 투입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지역 근방은 제106 근위 공수사단이 지키고 있는 지역인데요. 제106 근위 공수사단장이 보급품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임이 되어서 제106 근위 공수사단의 병사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것을 적극 활용하여 최대한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우크라이나군도 바흐무트에서 반격 작전을 계속 이어나갔는데 일부 영토를 탈환하는 데 성공한 모습입니다. 우선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 북서쪽 9km 지점과 바흐무트 북서쪽 4km 지점에 있는 저수지 바흐무트 북쪽 철도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 북동쪽으로 12km 지점에 있는 러시아 병참선을 차단하기 위해 바흐무트를 조금씩 포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브디프카에서는 러시아군의 공세가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마린카와 아브디프카에 대한 공세를 펼쳤는데요.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남부전선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벨리카 노보실리카 남쪽 8km 지점까지 진격한 모습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은 벨리카 노보실리카 남쪽 8km 지점에 위치한 주 요충지인 스타로마요르스키의 외곽의 진지를 탈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스타로마요르스키에서는 현재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벨리카 노보실리카 남쪽에서 성공적인 반격 작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군이 연전 연승만 한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군은 이에 대응하여 측면을 공격하여 남서쪽 방향에서 공격을 하였는데요. 이로 인하여 러시아군이 공격에 성공하였고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했던 영토가 다시 재함락되었다고 합니다. 오리키브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활동이 눈에 띄게 감소하였습니다. 이제는 분대 단위로 움직이는 우크라이나군밖에 관측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날에는 러시아군이 몇몇 분대를 격퇴했다고 합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